잘 들리시죠? 네. 5월 6일 금요일 탑 금요 선걸스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원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여!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오늘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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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금요일 날 여러분 모두 바쁘셨죠? 저도 지금 금요 선거스쿨 참여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많이 많이 바쁘시면 또 성공으로 빨리 가는 길이겠죠. 오늘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꿈과 목표 결단에 대해서 우리 한진 스타 마스터님께서 하실 건데요. 우리 한진 스타 마스터님은 전 세계 많은 해외 글로벌 회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 스타 마스터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고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 열정을 다하신 게 제가 안본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들 이 귀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리 애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사장님들은 전부 다 임페리얼 가실 겁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그 요즘 날씨도 참 좋고요. 이제 또 5월인 만큼 5월 또 첫째 주 이렇게 또 강의를 맡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좀 부족하진나마 또 열심히 해서 또 하나라도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가져가셔서 이 비즈니스 사업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약 이제 7년 정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말 이 감동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 하루하루 정말 나날이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스타마스터 성공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오셨으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꿈, 목표, 결의결단입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네? 아직 안 보이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시고 ESC 키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셔서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오늘 성공 가이드북. 예, 제가 네? 슬라이드 쇼. 예. 오늘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전부 다 우리 사장님들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가지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공 가이드 시스템북으로 또 열심히 또 사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 보시다시피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사실 저희들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 잘 목표를 갖고 계시겠지만, 성공의 8단계는 우리 애터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애터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사업 비즈니스는 처음 해보면,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천연 기념물입니다. 우리 그 이도구 총당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7년 동안 본인은 열심히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하셨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이제 애터미를 처음 만나가지고 시작하신 분들 보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저도 우리 애터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성공의 8단계는 60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더라고요. 전부 네트워크를 하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 성공의 8단계에
다들 알고 계시고 이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공의 8단계를 그 제대로 타사 같은 경우에 리더들은 했다고 하는데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제품은 좋지만은 제품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아니다 보니까 조직이 덜 형성되는 거고 또한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보상플랜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플랜은 어디에도 없는 정말 유일한 우리 보상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저는 성공의 8단계 우리 이 시스템을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 성공의 8단계가 있고 세븐코어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검증된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애텀에서는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어가 더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아예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그냥. 아 우리 성공자분들이 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목표 설정, 결의결단, 명단 작성, 초청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아 저게 내가 정말 올 1억으로 받는 시스템이구나. 아예 인정을 해서 우리 인정을 하면 우리 마음 편안하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게 되겠어? 어찌겠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성공의 8단계의 이 시스템을 우리 세븐코어 이것을 아예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성공의 8단계의 뼈대를 세워서 세븐코어 살을 붙여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60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 방향대로 정말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어디로 가자 그죠?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8단계까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표 설정, 결의결단, 목표가 이렇게 꿈 목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죠? 우리가 2번, 3번, 4번, 8번까지 쭉 가지만은 내가 정말 이 꿈과 목표가 없다면은 밖에서들 많이들 좀 듣고 계신 소리죠. 뭐 애템이 뭐 다단계 뭐 별로 뭐 부정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러나 내가 목표 설정이 꿈과 목표 설정이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은 밖에 그 비비불에 많은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이 귀중한 애터미를 정말 때로는 큰 실수를 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게 꿈,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자. 이 성공의 8단계를 믿어버리자. 인정하자. 이대로 한다면은 성공한다고 하니까 믿자.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 이 성공자들이 다 지금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페리얼도 정말 한두 분도 아니잖아요. 11분이나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더 많은 또 임페리얼들이 나올 예약이 되신다 하잖아요. 그분들도 이 성공의 8단계 세븐코어를 다 거치고 가셨더라고요. 우리 강의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어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아, 올 1억 이상 받는 것은 이 방법, 뭐 10단계도 아니고 9단계도 아니고 아, 이것만 하자.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딱 인정을 하고 가자. 여기 글에 보이듯이 뭐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근데 우리는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이 뭔 길이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세븐코어를 실천하면서 오토 판매사로 가다 보면은 전부 다가 정말 임페리얼로 가고 우리가 또 올 1억을 받는 사업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은 이 시스템 이 성공의 법칙을 꼭 우리가 하고는 계시지만은 또 하고 계시면 더 뚜렷하게,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전부 다 뚜렷한 목적은 갖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복습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왜 애터미 사업을 하십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다른 자영업 또 다른 뭐지 직장 생활 또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업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조금 전에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꿈이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할때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기본 200만 원, 300만 원 다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좀 식상한 말씀인지 몰라도 첫 번째는 뭐 누구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내 자식, 내 식구들, 또 내 부모들, 부모님을 정말 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그것도 하나의 내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정말 그것도 하나 보람찬 일 아닐까요? 그런데 심지어 밖에서 우리가 몇십 년의 일을 했지만은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아예 못 산 것은 아니겠지만은 많이 부족했잖아요. 저 역시도 정말 창피한 아빠였고 창피한 남편이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예. 일요일이면 심지어 함께 쇼파에 앉아서 TV를 못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애터미 하기 전만 해도 전부 다 애들이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뭐예요? TV 보면 광고에 뭐가 나오죠? 메이커 광고 나오죠? 뭐 의류 광고, 신발 광고, 뭐 이 광고 나오면 뭐라 그러죠? 아직 차례 없으니까 아빠 돈 많은 줄 알고 아빠 저거 사줘, 이거 사줘.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말 꿀맛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식구들, 내 부모,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내 정말 친한 정말 이 친구가 어려워도 정말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같이 정말 더불어 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애터미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는 조금 전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고 검증이 다 끝났듯이 어디에도 없는 우리 애터미 도구입니다. 그럼 이 애터미 도구로 정말 우리가 올 1억을 벌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삶의 99.9%가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돈으로서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정말 내가 기부하고 싶은데 정말 여한이 없는 삶,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는 우리가 이걸 보고 계시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소득은 뭐죠? 파이프라인이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정말 언제든지 정말 이렇게 끙끙 매고 우리가 노동성 수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자고 있어도 여행을 가고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이렇게 한금알을 낳는 거위에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도구가 어떤 도구인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구는 여기 우리 PPT 자료에 나왔듯이 일석오조를 우리가 현실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 우리 많은 쇼핑을 하고 소비를 했지만은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 경제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공산품이 뭐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땠습니까?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말 생활비를 30%에서 50%만큼이라도 정말 잘 나갈 수 있고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싸게 먹어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예. 정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제가 혼자만 제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들, 손자까지 3대까지 상속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정말 사업도 해보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시고 자영업을 해보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 좀 간절하게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마음 한구석에 무궁하게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애터미란 도구로 우리 꿈을 이루고자고 이 시간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꿈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이제 이 꿈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정말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비부를 하고 또 부정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꿈과 목표가 확실하고 간절하게 명확하게 서 있다면은 그런 밖에 부정덩어리들 정말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 애터미는 되니 안 되니 그러니 말을 했을 때 내가 꿈이 확실하고 목표 확실하면 절대 정말 쓰러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은 꿈을 이루고 목표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은 최종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 목표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을 도구가 정말 쉬운 도구잖아요. 생필품이잖아요. 그 생필품으로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꿈 목표가 명확하게 정말 현실로 딱 그려져야 됩니다. 내가 배우가 돼야 되는 거죠. 탤런트가 돼야 됩니다. 탤런트가.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우리 많이 매달 쓰고 계시, 최소 매달 쓰고 계시죠? 어느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분들은 매일같이 쓰시는 인생 시나리오. 이것을 우리가 꼭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내 개인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팀으로 같이 가는 우리 정말이 재심합력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이 설정해서 그 일정 기간 내에 정말 내가 해내야 하는 결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그냥 목표가 아니라 꼭 조직과 개인과 조직이 합심이 돼서 목표를 달성해서 그 목적을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게 인생 시나리오 정말 쓰고 계시죠? 인생 시나리오 저도 처음에 이 인생 시나리오를 첫 석세스 세미나 가가지고는 정말 쓰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 펜테리 이를 굴렸다가 재를 굴렸다가 예? 그러다가 한 번 썼다 찢었다 또 한 번 써보고 그걸 그런 게 한 달, 두 달 한 것 같아요. 석세스 한두 번 갈 때까지. 그래서 세 번, 한 세 회차 갔을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용기도 생기고 써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인생 신화를 어떻게 쓰라고 그러죠? 명확하고 정말 희극화 시켜서 정말 내가 좀 뭐 지금 살고 있는 30평 집에 예를 들어 30평 집에 내가 뭐 40평짜리 살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한번 그려보는 거죠. 큰 꿈을 집을 내가 정말 이 70평이나 100평짜리 살겠다. 자동차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산타페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벤츠를 사겠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요 뚜벅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뚜벅이었어요. 그냥 치약, 칫솔, 해모임, 가방에 백팩에 넣고 걸어다니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고급차는 아니지만 저도 따뜻한 제 차를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하나 내 이 꿈을 집이면 집, 차면 차, 또 우리 자녀들 교육은 교육, 효도면 효도, 또 우리가 근데 나의 현금이 현금 그런 것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가 당장 이걸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큰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썼다고 해서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막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씩 점차적으로 내가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켰을 때 그 내가 변화된 내 생활에 또 자신감 생겨서 그만큼 또 그에 더 높은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보시면은 제일 앞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박한길 회장님의 또 메시지도 있죠. 네?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사고 가정 여행은 또 언제부터 어디로 떠날 건지 정말 그림을 생생하게 멋진 내 드라마 내 영화를 한번 찍는 거죠. 이거 내 영화를 찍는데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신화 쓰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잘못 썼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써보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주고 싶은 거 자식과 부모와 또 사회에 해주고 싶은 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것을 조그맣게 쓴 게 아니라 좀 크게 써보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내가 뒷동산에 가는 마음하고 히말라야에 가는 마음하고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막연하게 틀리죠. 그래서 정말 내가 큰 꿈,
한번 그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쓰는데 저도 애터미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 회장님 강의 중에 돈에 대한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먼저 정하라 하잖아요. 지출을 먼저 정하라. 그래서 그내 지출을 정한 것은 뭐죠? 인생 시나리오 써보면은 지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부모님 생활이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고 자녀들 집안책 사주고 또 자녀들이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고 저는 참고로 우리 막내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지금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유학 보내달래요. 이탈리아로. 그러면 그런 계획. 또 내가 지금 현재 저는 차 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좀 중형차를 샀잖아요. 그럼 더좀더 나은 차. 또내 기분은 얼마 갈 것인가. 한번 싹 써보면은 지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200, 300짜리 거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우리 애터미 같은 도구 이런 도구를 만났을 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꿈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래도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많이 싫어하죠. 그런데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변화되고 있죠? 애터미 때문에. 애터미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 애터미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그 캐치프레이도 걸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 사장님들이 잘 쓰시고 이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와 같이 공유도 하고 이래 인생 시나리오 쓴 것을 주변에 한 방에 알리세요. 한 방에 알리면 마르고 애치고 하면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또 나를 은근히 구속시키는 수도 있죠. 약한 나를. 왜? 나는 이렇게 만방에 알렸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은근히 나를 구속시킬 수 있는 하나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인생 시나리오 정말 생생하고 명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뭐 우리 사장님들 안 쓰신 분들은 또 한번 써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꿈 미션에 보시면은 자 우리 사장님들도 이걸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가는 거죠. 꿈과 이제 목표는 확실하게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잠자는 꿈이 아니라 내가 생생히 이루어질 꿈, 그 꿈을 꿨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목표가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간절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간절함으로. 저 많은 영업 일도 해봤고요. 다른 자몇 가지 사업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이런 정말 이 시스템이라든지, 성공의 8단계라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밖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저도 매체의 근무를 갖고 있을 사람이. 근데 밖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던 거죠. 간절함도 없었던 거죠. 당장 좀 사업이 잘 되면은 영원히 잘될줄 알고 그냥 때로는 낭비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정말 그 개념 없이 살기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이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 좀 구체적으로 간절함. 정말 내가 이제는 우리 자식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정말 내 개인적으로도 정말 내가 어깨를 좀 펴고 내가 정말 이 주변에 정말 내가 이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구체적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 간절함이 저는 좀 이런 말이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장님들 혹시 좀 이제 40대 이상 분은 아실랑 모르겠어요. 그 홍수환 사절 오기 아시죠? 카라스키하고 했을 때네번 쓰러지고 다섯 번 만에 챔피언 먹은 거. 그랬다가 홍수환이 그랬잖아요. 인터뷰 때. 정말 넘어질 때마다 그라운드가 후스하고 얼굴에 와서 닿더래. 팍팍 와 닿더래. 그런데 또 일어서서 맞으면 그 망치 같은 주먹이 또
나를 맞을 건데 또 내가 또 맞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거 간절한 그 정말 이 그 초인적인 정신으로 버티다 보니까 한 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한 번에 기회가 오니까 정말 내가 2번을 놓치면은 저돌 같은 주먹, 망치 같은 주먹이 나를 맞아서 죽을 거다. 2번은 나는 끝내야 되겠다 하듯이 우리도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애터미를 만났으니 정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초인적인 힘으로 정말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손에 다 들고 다 못합니다. 감수해야 할 것들이 꼭 있죠. 예. 우리 애터미 한다고 해서 감수해야 할 게 아니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그냥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죠. 꼭 대가지부는 어디가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대가지부를 해도 대가지부를 결과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떠죠? 내가 대가지부를 하면은 당장 내가 돈 투자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 어떻게 하죠? 조금씩 하시면서 대가지부를 한 결과치를 우리는 꼭 받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대가지부를 했죠. 왜? 정말 내가 당장 그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보험회사 다녔거든요. 자식은 4명이나 됩니다. 집사람 적당히 6명이에요. 당장 안 본 분은 애들 줄줄이 다 학생이었어요. 근데 안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집에 나 애터미를 꼭 해야 되니 생활비고 뭐고 나한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그만한 약간의 불편함을 갖겠죠. 그게 대가집을 아닐까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몇 군데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저 안 갔습니다.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회비 그냥 보내주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안 오면은 뭐 회원에서 탈퇴시킨대요. 탈퇴시켜라. 그리고 토박토박 회비는 보냈어요. 지금은 어때요? 제 변한 모습, 발전한 모습 보고 그분들이 한진을 해낼 줄 알았대요. 보험회사 다닐 때도 열심히 하더만은 그 꼭 애터미에서 성공할 줄 알았대요. 이제는. 바로 그러듯이 내가 대가지부를 해야 됩니다. 양손에 다 들고는 못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내가 대가지부를 하는 놈이 내가 그만한 가치가 돌아오는 우리 애터미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꼭 이 대가지부를 정말 내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올 1억을 버는 사업이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우리 애터미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정말 대가지부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드라마 보시는 것도 좀 이렇게 참가하시, 좀 참가가 아니라 딱 닫아놓으세요. 그냥 아예 테이블을 없애버리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걸 평생 대가지부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몰입해서 1년, 2년 안에 몰입해서 그 이후로는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꼭 그 대가지부에 대해서는 꼭 결과치가 돌아오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된다.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 설정하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기간은 보통 그러잖아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정말 우리는 오토판매사를 우리 임페리얼 분들 오토판매사를 안 거칠 분신들이 없잖아요. 다 오토판매사 거치셨잖아요. 그거 안 거치고 안 되죠.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겠다. 지금 우리 오토판매사 되기도 더 쉬워졌잖아요. 4월 2차 때부터 세미 판매사가 시작됐잖아요. 저도 4월 이제 첫 이게 시행되면서 저도 좌우에 많은 우리 파트너 사람들 세미 판매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수입이 또 틀려진 거죠. 그러듯이 정말 구체적인 기간, 정말 명확하게 이것도 계획도 설정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냥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하셔서 이 설정을 제대로 해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눈 뭉치다가 잖아요. 눈 뭉치. 예. 눈을 뭉쳐서 처음에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눈을 뭉치다 보니까 나중에 큰 눈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내가 언제 언제까지 내가 가겠다. 그 뒤편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으면은 우리가 좀 실행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죠. 꿈도 커, 목표도 딱 세웠어. 근데 실행을 안 해요. 그럼 그거 뭐죠? 남용을 타버리죠. 아무리 좋은 도구를 줘도 내가 실행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죠. 발전하지 않죠. 발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정말 스폰서하고 같이 함께 계보도 들고 우리 스폰서가 지금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을 말해서 또 스폰서님이 또 상담해 주시는 그것을 나는 또 실행하고 그 실행을 했을 때 약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고 좀 생각보다 좀 힘들게 해도 어때요? 우리 일은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과치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일은. 그리고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거절도 당하고 또 의외로 생각 안 했던 성과도 있지만은 성공한 성과만 그게 자본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내가 실패했던 내가 힘들었던 그것도 자본입니다. 왜? 또 내 파트너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럼 내 파트너는 처음부터 애터미하고 쓰고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했을 때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정말 또 이렇게 실행했던 거, 성공했던 것을 많은 걸또 복제시켜주고 알려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계획을 스폰서와 정말 직급게 우리 직급 계획을 안 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내가 언제까지 임페를 가겠다. 언제까지 아직 여기서 오토 판매사 안 되신 분은 내가 세미 판매사를 활용해서 언제까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상담하다 보면 스폰서님들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정말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쓰는 것하고 또 기록하는 것하고 이미지화 해놓은 것하고 또 틀리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잠자는 천장 위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또 이걸 기록하고 이미지만 할 게 아니라 또 보고 큰 소리로 또 내가 한번 외치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계속 그렇게 모든 걸 반복해. 우리는 이 성공의 8단계 또 우리 세븐코아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일이 재밌어진 거죠. 처음에 우리가 왜 좀 일이 좀 힘들다 느끼시죠?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다 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재미나고 더 노하우가 쌓여서 더욱더 내 소득이든 내 라인이든 팀이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좀 반복을 하자. 저는 아침에요 나올 때 어느 때는 할 수 있다 세 번을 차에서도 외치고 집에서 나올 때도 외치고 그것도 예? 된다 꼭 된다 그것도 외치고 혼자서도 외칩니다 진짜. 그러면서 또 심지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도 미팅 끝나고 정말 그런 반복적인 우리 애침을 꼭 하고 또 필드로 나가고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것도 계속 반복 애침도 애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여기 보시면은 당신은 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해야만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이나 작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오죠.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정말 이런 이 귀중한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써졌듯이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기가 힘들고 돈의 노예, 시간 노예로 일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죠.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좋은 우리 여기 계신 형제라인 우리 사장님들도 저희들이랑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가 행복되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다른 데는 잘렸다면은 너 왜 잘렸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떻게 하죠? 다른 부업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간두고 우리 애터미 오시면 어떻게 하죠? 서로 잘 오셨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다 제시망요.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모든 게 내가
명확하게만 내가 꿈과 목표를 그리고 인생 신화를 쓰면은 재심하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 구체적인 목표, 감수해야 할 것들, 구체적인 거, 기간, 실행, 시각화, 반복,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애치고 실행하면 다 성공자 될 거다. 저는 100% 200%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 기간 설정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1년, 2년, 3년 우리가 집중 몰입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눈뭉치를 1년 안에 끝내버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가 1년 안에 내가 오토파면서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런 표를 이런 리스트를 갖고 스폰서와 같이 즉급 계획 한번 짜보시면은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것과 써서 내가 계속 눈으로 보고 이걸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 수입 단계가 또 이렇게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을 하죠? 7만 원. 예. 저는요, 우리 사장님들 좀 이거 저한테 좀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해서 약 두 달 만에 제가 그때 7만, 제가 보니까요, 7만 2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7만 2천 원을 받았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아니, 왜 7만 원 받고 가슴 뛰었단 소리, 저 한진본부장고, 너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제가 7만 원 뛰었냐면, 그냥 뛰었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 결단을 하고, 가방을 들고,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팅에 참석했을 때 보상 플랜을 정말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7만 원이 그 돈 액수로 본 게 아니라 이 변화를 봤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상한선 5천만 원 가는 이 상한선을 보니까요. 7만 원 받으니까 아 지금은 내가 조직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7만 원 받았지만은 무한단계 전 세계로 나간다고 하고 온서브 글로벌이다 가니까 정말 이 7만 원이 정말 이 5천만 원 그냥 갈 수 있겠구나. 그게 확 들어오는 게 가슴에 진짜 떨렸어요. 그래서 이 7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현재 2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50만 원 받은 단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우리가 오토 판매사건 가면은 8분호선, 9분호선 넘는다잖아요. 이걸 우리 아까 전에 1년, 2년, 3년 우리 일정표 있는데 1년 안에 심지어 뭐 내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단계를 넘으면은 이 오토 판매사 거면은 절반이 성공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눈뭉치가 된 거죠 이제. 한 바퀴 굴르면 더 커져. 배가 배수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400, 400에서 800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저도 니더스 우리 스폰서님들과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제시맘력에서 코로나 때 저도 니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왜? 이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때 한참 코로나니 어찌니 해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 이제 다 벗잖아요. 2년 반이 다 넘을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해도 아유 이 코로나요? 저한테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왜? 든든한 게 있잖아 우리 해머님 건강식품. 또 제가 왜 그런 건강식품 먹었지만 제 목표가 있고 정말 저는 좀 우리 그 좀 말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좀 부족해도 좀 화장대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나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폰서님들이 먼저 경험했던 거 안내해 준 대로 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에 저도 니더스 클럽 했듯이 우리 사장님들도 이 단계를 다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미 판매사 제도가 실시됐잖아요. 옳다구나. 이게 기회구나. 이때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때 놓치면 다시는 내가 못 살아나겠구나. 저 돌 같은 주먹 또 맞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 이게 올까지 12월까지 잠정제 세미 판매사가 제도잖아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그 100% 모르잖아요. 그러나 12월 말까지는 본사에서 시행하신다 하니까 정말 이때 기회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걸 잘 하려고 하는 팀과 안 하는 팀과 부족에도 또 해보고 부족에도 또 해보면은 어떻게 특근무가 태산이다고 신산이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짓궂게 꼭 스폰서님하고 같이 함께 우리 목표를 지금 목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읽잖아요. 이제 결단. 결단은 우리 성공의 8단에서 많이 들으셨죠? 주도적인 사업, 긍정적인 사고, 또 대가 지불. 정말 주도적인 삶은 뭐죠?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가서 제품 설명을 하든, 가서 사업 설명을 하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주도적이 안 되면은 내 사업이 될까요? 또 내가 주도적이 아닌데, 내 파트너들 그거 보고 주도적이 될까요? 그러면 그게 복제가 될까요? 아니, 복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게 복제되면 어떻게 되죠? 내 팀, 내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죠. 정말. 정말 우리 정상적으로 가서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적인 삶을, 심지어 근다고 하잖아요. 뭐, 한 번만 애틈에 나가면은 그냥 다리 몽사를 부르고 이혼한다 하니까 다리 쭉 뻗고 부르라 그러고, 이혼, 뭐야, 서류를 갖다 딱 내밀었다 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전부 다 4명이 학생이고, 근데 가서 돈을 싸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차도 없었던 사람이, 애틈이 이 비전을 보니까 별달을 내린 거죠. 그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죠. 집에다 그랬죠. 이때부터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참 고마운 게 집사람이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왜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집사람이 그 전에 제가 애터미를 다른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해모임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업하지 말고 애터미 한번 알아보고 그랬다. 근데 저는 그 영업이 그때만 해도 하루 나가면 20만 원못 벌어도 30만 원씩 벌어온,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거죠, 그냥. 꿈 목표도 없고 어떻게 실행할지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결정을 내니까 집에서도 흔쾌히 저는 좀 이렇게 정말 이게 도와줬던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정말 주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도 우리가 경쟁적인 사고로 갔다 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포장은 허술한데 속은 사실 우리가 뭐죠? 보석이잖아요. 이런 진짜를 놔두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해도 다 불만이에요, 그냥. 이것도 불만, 제품도 불만, 뭐 회사에 조금 해도 불만, 또 스폰서와 관계에도 좀 불만, 파트너에도 관계도 불만. 이 긍정 사고가 없고 부정 사고가 더 많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인은 우리는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서로서로 모르신 분들이 우리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팀이 돼서 나가는 건데, 내가 정말 좀 긍정적이 아니어도 내가 좀 바뀌는 삶, 긍정적으로 바뀌는 삶. 정말 내가 뭘좀그 예를 들어서 제품이 좀 내가 쓰기에 조금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이건 그렇, 이건 이런 이런 이 맛이야. 이것은 원래 이래. 그렇게 좀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게좀 좋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래,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안 갖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당장 내가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을 때는 서로 좋다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지만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내가 닥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보세요.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거든요. 부정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죠? 우리 백성호 총장님 그러더라고. 밖에 나가서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은 가다가도 빨리 수도가에 가서 길을 빨리 씻으라고. 그 정도로. 나는 그 정도 초긍정을 가진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그 초긍정의 힘이 다 전파됩니다. 내 파트너들한테 전파되고, 스폰서한테도 전파되고, 형제들한테도 전파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속 표정을 밝아지고 계속 웃고 다니고. 왜? 긍정적인 사고, 초긍정이니까.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좀뭘 파트너가 좀뭘 해도, 아, 그걸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럼 그게 철도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팀이 어찌겠어요? 흥이 나는 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은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봅니다. 이걸 당연시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사업 같으면은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 1억 이상을 받는 3대까지 받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내가 어느 순간까지 대가집을 하는 거. 우리가 뭘 사도 제품을 사도 다 돈 주고 사잖아요. 그 대가를 줘야지 제품을 주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올 1억을 버는 사업이니까 나도 어느 선까지는 내가 정말 좀 시간 조절. 시간. 내가 좀 쪼개 보는 거죠. 나의 주변 정리, 나의 주변 정리를 해 보는 거죠. 경제적인 주변 정리도 있을 거고 내그 생활 패턴의 주변 정리도 있을 거고. 그것도 대가지불입니다. 그렇게 대가지불을 해서 그 시간에 정말 몰입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균 뭐 1년, 2년이다 하지만은 6개월만 해도 오토 판매사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가지불이 안 따르면은 시간은 계속 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치 않은 세미나 장소에 100% 앉아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익숙지 않았던 거 했기 때문에 대가지불, 그것도 대가지불이에요. 내가 먼저 대가지불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복제 있잖아요. 8단계 중에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복제가 되고 이런 이걸 모습 꿈 결의 결단을 목표 세우고 결단하는 것이 복제가 내 파트너한테 복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무슨 결과가 나온지 알겠죠? 정말 대박나는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에 정말로 사장님들 빠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얼마나 시스템 좋습니까? 애터미가 정말 어느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도 발 빠르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거 파트너한테 다 알려주고 또 모든 또 세미나를 애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 시스템을 저한테 저는 능력도 안 되지만 만들어 하기도 못 만들고 정말 돈 없어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런 복제, 야 이런 우리 성공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대가지불 하는 겁니다. 뭐 나가 먼저 제대로 꿈 결의 결단 돼 있어야지만 내 파트너도 그걸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도 좀 이렇게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그 전에는 내가 익숙치 않아서 애틈을 몰라서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모습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좀 변화돼서 남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 보고 제품도 쓰고 알아보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너는 해낼 줄 알았다 했다. 왜? 제가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했으면 그 주변에 많이 좀 어쨌든 사람들한테 제가 이 비전을 줬겠습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변화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제품 안 쓰던 분도 쓰시고 알아보려 하신 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제가 이걸 좀 배우려는 자세. 이 시스템은 정말 배워야 우리가 그래서 이 가슴으로 공부하고 머리로 공부하고 몸으로 공부하라 하잖아요. 알아야지만 또 내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채워나가고 파트너한테 시스템을 복제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팀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이 마음이 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 마시고 또 마음도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좋으나 싫으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이 꼴, 저 꼴, 별 꼴, 이게 무슨 꼴이다고요? 무슨 수당이다고요? 애터미가요? 꼴값 수당이다 하잖아요. 꼴값 수당. 이 꼴, 저 꼴, 별 꼴이 다 자본입니다. 다 자본이에요. 그게 내가 더 나아가서 더큰 조직을 하는데 자본이 될수 있으니까 꼴값 수당은 당분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때죠? 내가 딱 임페를 대고 10억 딱 받으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별꼴 했다는 사람도 와가지고 납작 엎드리겠죠. 예? 그래서 손해보고 져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에 우리 PPT 자료 있듯이 미움은 빨리 버리세요. 과거만 버리란 게 아니라요. 과거에 뭣도 버리란 게 아니라 미움도 빨리 버리세요. 그냥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파트너의 스폰서님의 감사한 마음, 파트너의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은 바위에 딱 새겨서 정말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있어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미움은 뭐예요? 부정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은 여기 말씀한 대로 모래 새기세요. 파도가 한번 싹 가버린 흔적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그릇을 키워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정말 이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다시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은 떠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다시 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윌리엄 제임스의 많이 들으셨죠? 이 명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내 가문이 바뀐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꿈, 목표, 결의결단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고 또 성공의 8단계 강의 또 우리 에이콰 강의도 있잖아요. 또 균형 잡힌 회장님의 또 균형 잡힌 강의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정말 꿈과 목표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또 결단을 제대로 하셔서 잘 복제돼서 우리 각 사장님들 팀과 라인에 개인적으로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꿈과 목표, 결의결단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열강을 해주신 우리 한진 스타마스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